네, 오늘 은총 씨 모시고 토토의 세계로 한번 빠져봅시다. 네, 이 기타는 제 학창 시절 드림 기타였던 기타였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이 은총 씨가 말 이상한데 드림 기타였던 기타였습니다. 아니야, 뭐, 아니야, 문장을 완결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드림 기타였던 기타였습니다. 네. 드림 기타였던 기타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네. 하면 되겠죠. 네. 자, 그 은총 그때는 씨가 그때는 이 모델이 아니었죠, 그죠? 네, 지금 뭐 스티브 루카스 오리지널 모델이 거의 20년도 더 전에 나온 기타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스펙 변경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은총 씨가 어렸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 훨씬 더 그 기타가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이야 어떻게 좀 생각하면 가져갈 수 있는 기타인데 그때는 저건 뭐 무슨 뭔데 뭐 400만 원 거의 이세계물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네.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것도 300 몇십만 원 그랬겠죠. 중반 뭐 후반 맞아요.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무슨 기타가 나오건 옷색깔하고 잘 맞추네요. 그러게 은총 씨가 그 오늘 네.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됐네요. 또 이렇게 맞았네요. 네. 지금 신발까지 맞았네. 보통 이 청청이 다른 의미의 청청인데 은총 씨는 이 청청청 이렇게 됐네. 예. 그리고 이거 녹색에 여기에 또 이색에다가 뭐 난리 났다 진짜. 요즘 네. 파란색과 좀 잘 맞는 네 그러게요. 은총 씨가 네. 오늘 아주 복색이 지금 뮤직맨의 스티브 루카스 모델과 딱 맞는 복색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가운 파랑에 걸맞게 또 감기까지 걸려오셔가지고 아. 감기 아니라 비염이 터져가지고 네. 네. 전반적으로 네. 오늘 컨셉을 아주 딱 맞춰 오셨어요. 네. 콧물이 계속 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염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은총 씨가 약간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앵앵하고 네. 좀 훌쩍훌쩍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은총 씨가 아, 비염이 터졌구나 네.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뮤직맨의 스티브 루카스 모델을 하기 앞서서 조금 저희가 이번 시리즈의 개괄을 말씀드리자면 네. 세 개의 기타를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 두 개는 스펙이 동일합니다. 요거는 컬러만 달라요. 그래서 앞에 게 블루 뒤에 게 퍼플 해서 근데 아무래도 뭐 컬러만 다르기는 하지만 뽑기에 따라서 사운드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개는 저희가 사운드를 뭐 그냥 약간 느낌 차이가 나나? 그 정도 선에서 비교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기타는 아예 목재 자체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시그니처가 될 만한 건 역시 탑이 코어 탑이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가 되겠고요. 왜 코어가 워낙에 이제 음향목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큰 목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운드 완전히 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거기다가 바디랑 넥도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엘더에서 마호가니로 가는 데다가 넥까지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 넥에서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로 가니까 이거 무슨 약간 깁슨 아니냐. 거의 약간 네 깁슨의 레스폴 같은 사운드가 섞여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 LK100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로 99만 9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모델이 그 100만원짜리 스티브 루카스 모델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그게 시기가 2018년 5월이니까 1년 한 3-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저는 디마지오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드리고 8.5, 8.5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스티브 루카스의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은 EMG죠? 네 EMG였었는데 어느 순간 디마지오로 또 이렇게 쓱 바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스털링 바이 뮤직맨 험버커로 꽤나 그런 디마지오 같은 네. 사운드를 잘 만들어내주는 네. 그러면서 스티브 루카스의 성향도 연주 스타일도 조금씩 변하고 사운드도 조금씩 변하면서 어떤 토토와 스티브 루카스의 그런 지금까지 음악적인 행보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어쨌든 20년이 넘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팬들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의 스펙 변경도 많았고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런 만큼 또 이제 이게 BFR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뮤직맨에 보면은 뒤쪽에 BFR이라고 붙는 게 있잖아요. 커스텀샵 아닌가요? 커스텀, 네, 커스텀샵인데 이 BFR이 볼 패밀리 리저브의 약자거든요. 우리 스타벅스 보면 요새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뒤쪽에다 이제 뭐 한정된 뭐 좀 프리미엄급의 상품을 그 다룬다는 의미로 네. 리저브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 볼 패밀리 리저브의 볼 패밀리는 뭐냐? 이거 어니볼입니다. 어니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어니볼이 그 뮤직맨 요 브랜드 그 설립된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포레스트 화이트랑 톰 워커라는 사람이 펜더에서 원래 일을 하다가 네네,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펜더 이제 벤처 회사인 트라이소닉스를 차립니다. 이게 1971년도의 일이고요.
레오 팬더가 전직장 상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 레오 팬더도 어차피 뭐 팬더에서 계속 일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레오 팬더가 이제 협조를 해줘갖고 트라이소닉스를 계속 꾸려 나가다가 이제 앰프 제조를 필두로 기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오 팬더가 은근슬쩍 또 트라이소닉스의 대표로 또 쓱 들어와요. 예, 75년도에. 예, 네. 그러면서 레오가 이제 컨설팅 회사 CLF 리서치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뮤직맨으로 이름 싹 바꿔갖고 악기 제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CLF랑 뭐 뮤직맨 이렇게 해서 이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제 CLF는 레오 팬더가 지휘를 해가지고 기타 베이스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뮤직맨은 토모커가 지휘를 해서 네, 앰프 제조 기타 판매에 네, 집중을 그렇죠. 하다가 79년도에 레오 팬더가 GNA를 만들어요. 예. GNA를 만들면서 이제 독립을 또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뮤직맨과 레오 팬더는 그러니까 레오 팬더가 사실 뮤직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79년도를 기점으로 GNA로 나가면서 이제 레오 팬더의 뮤직맨과의 인연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모커의 뮤직맨 이 된 거죠. 그게 그로버 잭슨과 또 손을 잡고 악기 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에 어니볼이 토모커에게 뮤직맨의 상표권을 구입을 해요. 그 다음에 뮤직맨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이제 어니볼이 뭔가 이제 지휘권을 잡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니볼이 뭐 단순히 기타 줄 브랜드가 아니고요. 네. 네. 어니볼이 84년도부터 뮤직맨을 진두지휘했었다. 네. 그리고 뮤직맨의 전신이 되는 그 회사들은 70년대 레오 팬더와 함께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팬더의 그런 어떤 제작의 철학을 어느 정도는 초기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버 잭슨 지나서 어니볼로 가면서 뮤직맨이 이제 지금의 형태를 딱 다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니볼 말고 그 아들이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그렇게 가족 단위로 악기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지금 뭐 3대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84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어니볼이 시작을 해서 그 아들이 이제 스털링 볼 지금 CEO고요. 그리고 그 또 아들인 브라이언 볼과 스콧 볼까지 3대째 지금 볼 패밀리가 3대 세습인가요? 그렇죠. 3대째 지금 세습되고 있는 이 볼 패밀리가 리저브 해줍니다. 해서 BFR이라는 게 이 패밀리 이름을 네, 걸고 그렇습니다. 네, 이름을 우리 걸고. 가족 이름을 걸고 보장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 저는 그 어니볼이었는데 여기 뮤직맨 뒤에 보면 곰이 그려져 있거든요. 헤드 네. 뒷면에. 그래갖고 난 처음에 배어인 줄 알았어요. 배어. 배어? 배어? 그 BF 아, 그 아저씨 배어 모시기가 했는데 네, 아니었네요. 네, 볼 패밀리 리저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볼 패밀리 리저브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네. BFR이 붙으면 500만 원 위로 네. 올라가는 경우가 커스텀샵이니까요. 대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뮤직맨 자체가 워낙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커스텀샵 중에서도 좀 가격이 비싸죠. 맞아요. 뮤직맨 너무 비싸요. BFR 지금 요 루크3 BFR이 644만 8,500원이에요. 거짓말가. 네? 근데 그거를 지금 399만 8천원까지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네, 할인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요게 이제 사장님이 번속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할인을 쳐도 할인을 한 티도 안 나더라.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네. 많이 내리 깎으신 지금 그런 가격이라고 합니다. 뭐 한간에는 뭐 협박을 했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네. 보시기에 399만 8천원이 그게 어디가 싼 거냐. 하지만 출발이 644였다라는 걸 감안을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461만 9천원 그게 뭔 할인한 가격이야. 시작이 745만 원이에요. 네. 이러면 약간 좀 할 말이 있지 않은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루크3 BFR의 BFR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루크3는 어떤 모델인가에 대해서 예. 한번 그것까지 알아볼게요. 세 번째 모델이란 거죠? 네, 22년 전 네, 22년 전에 오리지널 루크 모델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든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스티브 루카스가 직접 공연용 기타로 이 스펙을 요청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오. 아, 나는 이제 다음번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요청사항들이 직접 반영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스티브 루카스도 그 연주하는 성향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성향들이 계속해서 시그니처 기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째 보면 이 투언보컬로 또 돌아온 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티브 루카스 사운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일본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백을 하는 게 그 자기가 이제 벨리아치 기타도 되게 좋아하고 예, 예. 뮤직맨에서는 이미 시그니처를 받고 있는데 공연할 때나 뭐 남 세션 같은 거 하러 갈 때는 뮤직맨 들고 가요. 근데 자기 앨범 녹음할 때는 오리지널 깁슨 레스폴 오구 레스폴이랑 옛날 벨리아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상남자 같은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네. 또 스티브 루카스는 또 본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건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험버커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싱싱엄의 메인이었으니까 그쵸? 이제 네. 다시 험버커로 돌아온 험버커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뭘로 쳐도 깔끔하게 잘 치기 잘 때문에 치죠. 사실 뭐 큰 문제는 네.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인 USA 399만 8천원의 권속과 가지고 있고요. 전장은 94.5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mm, 12프렛 뒷둘레는 75mm로 아주 컴팩트하고 딱 잡으면은 정말 쏙 착 감기는 네. 느낌,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기타입니다. 뭐 뮤직맨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네, 착용감이기도 하죠, 이게. 탑목재에는 북매치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는 엘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엘더군요. 내게는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랙 아주 맛있게 구워졌고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쉘러 M6 IND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블랙 이 멜라민이군요. 멜라민. 블랙 멜라민. 네, 블랙 멜라민 너트의 너트 너비는 41.3mm.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로우 프로파일 와이드 프렛이라 약간 딱 잡았을 때 네, 프렛이 낮아요. 되게 매끈하게 네, 손에 걸리는 네. 느낌 없는 그런 잘 가요. 네,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픽업은 디마지오의 트랜지션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푸시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부스트가 12dB가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톤이 팍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거 놀래지 마시고 조심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원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 뮤직맨 액티브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뒤쪽에 배터리 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있죠? 바코드. 네. 띡. 네, 400만원입니다. 네, 뮤직맨 플로팅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은총 씨의 드림 기타였던 바로 네. 그 기타. 하기 전에 가질 수 없었던 이거 픽업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거부터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뒤에다 놨으면 이 뒤 험버커고요. 여기다 2단에다 놓으면 아웃사이드입니다. 다 이쪽 끝에 있는 피스가 올리고요. 그렇군요. 가운데다 놓으면 뭐 투 험버커고요. 네. 여기다 놓으면 인사이드. 인사이드. 네. 그리고 앞에 놓으면 아퍼 험버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부터 갑니다. 네. 네. 펜더 트윈리볼브고요. 오, 2단입니다. 이게 제일 신기해 나. 한다. 됐다. 예, 아, 마샬이고요. 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듀젠버그를 할 때 한줄평을 어떻게 제가 드린 적이 있냐면은 그레치의 감성, 뮤직맨의 디테일, PRS의 힘 이렇게 드렸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듀젠버그가 되게 좋다고 느꼈었던 게 그런 사운드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제가 예를 들었던 걸 뮤직맨의 디테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오랜만에 뮤직맨 들으니까 진짜 좋은 악기긴 네. 좋은 악기네요. 오오. 네, 정말 좋습니다. 근데 다른 악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큼 정말 좋은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정말 뭐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옛날부터 비쌌던 악기 맞아요. 네, 뮤직맨은 그랬죠. 네. 네. 팬더에다 메이킹 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 좋다.
게인이네요. 네. 마샬 게인 한번 들어. 얼마 전에 또 듀젠버그라는 아주 좋은 기타를 쭉 보다가 또 뮤직맨을 보니까 더더욱이나 또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매력이 다르면서도 정말 여기까지 퀄리티가 와 있는 기타들을 연속으로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톤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입자감이 굉장히 고와서 네. 뭔가 그냥 일반적인 힘 있는 하드락뿐만이 아니고 그냥 되게 곱게 쫙 깔리는 그런 느낌의 개인 사운드를 만들기에도 아주 좋은 느낌. 그리고 그 마샬에서 특히 그 해프톤이 튀어나오는 그 네, 2단 4단의 그 사운드가 굉장히 강렬하게 귀에 들어와서 꽂히네요. 범용성 아주 높은 예.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플레이해 보시면 진짜 플레이 컨디션이 좋아요. 네, 편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뭐랄까 그 감성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썼던 기타기 때문에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듀젠버그가 뭔가 확실히 자기만의 세계관이 좀 강한 느낌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뮤직맨이 좀 더 깔끔하고 정갈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뮤직맨이 좀 더 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스티브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사운드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뮤직맨 기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사이즈라도 사실 존 페트루치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묵직하고 강렬한 네. 뭔가 되게 아카데믹한 사운드에 좀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티브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딱 그 중립을 지키고 있는 그 사운드가 아주 네, 그렇죠. 시그니처 모델인데 여러 장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기타 뭐 잘 없죠. 몇 안 되죠. 루크가 그런 대표적인 모델.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뭐 닉 존스턴, 조아 스톤이도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네, 그렇죠.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없던데요. 그렇죠. 뭐. 그냥 기타예요. 그냥. 싱싱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이 범용성이 가장 강하고 험엄 중에서는 스티브 루카스가 범용성이 가장 강한 쪽에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떤 분들 주실 건가요? 네, 홀드 라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토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은총 씨가 우리 4시간 연속으로 이제 토토를 가느라 좀 고생을 좀 고생을 하셨는데. 좀 하셨어요. 네. 제 네. 얼굴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은총 씨가 원래 평소에 잘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곡으로 잘 카피 사운드 하지 않고 거의 은총 씨가 직접 그냥 애드립으로 연주하는 것들을 하는데 오늘 또 스티브 루카스 한다고 특별하게 은총 씨가 또 토토 것들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귀호강을 하는 시간을 아유.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 터져가지고. 네, 네 비염이 토토 때문에. 오늘 비염 솔로. 그렇죠. 토토 아니고 코코 약간. 네, 코코. 코코 솔로. 네, 네 듣고 있습니다. 뿅. 비염 터진 코코 솔로 아,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일단 시연할 때 느낀 거지만 정말 치기 편하고요. 맞아요. 일단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었던 기타였고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기타였는데 그냥 세월 지나다 보니 그냥 뭐 다른 기타 쓰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쵸. 오늘 쳐보니까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좀 제 동심을 자극하는 네. 바로 그런 기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기서 이제 아까 사운드를 받으면서 들었는데 이 기타가 되게 특이하고 개성 있고 좋으면은 사실 반주를 기타가 확 이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녹음 받은 다음에 이제 뭐 로우 깎고 뭐 하고 이래야지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치는데 그냥 쫙 이미 붙어. 쫙 붙어. 네, 찰떡같이 이렇게 붙어갖고 나오는 게 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범용성과 깔끔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정말 많은 기타리스트한테 영향을 미쳤죠. 저도 진짜 스티브 루카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세 명 안에 드는 기타리스트인데 기타리스트들이 워너비로 삼는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 네, 중에 그렇죠. 한 명이죠. 네, 멋진 기타리스트 스티브 루카스의 류크 3 BFR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네.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홀드 라인 드리겠습니다. 네, 꽉 잡으십시오. 네, 꽉 잡고 계십시오. 네, 홀드 네. 라인. 네, 루크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르부시한 게 건강하시죠?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역시나 갖고 싶은 기타. 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멀쩡하네 오늘. 네. 아 루크요? 루크는 좀 저기 정상적으로. 아, 약간 자기 이제 그 예우를 갖추는 거나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 나름 네. 전관 예우 같은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년 전통의 범용성 맛집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좋네요. 그래도 기타는 참 37% 8% 네. 가량에 이렇게 까는 데는 399만 원. 권속과 정책이 너무 과해. 너무 좀 그래요. 근데 권속 살벌해. 형 권속가라는 게 네. 이거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얼마에 팔아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 팔아라가 아니고 권장하는 거지 진짜 네. 말 그대로. 이 정도 받아야. 이 정도 좀 받으세요. 아. 뮤직맨에서 이 정도 받으세요. 네. 근데 아, 너무 높아 너무. 기타도 작은데. 24.5cm밖에 안 되는데 비싼 아동복 같은 느낌이야 이거. 자, 몇 대 몇 대 몇? 네, 8.5, 9.5, 8.5. 그렇습니다. 자, 은총 씨는 비싸다고 투덜거리면서도 9.5를 주셨던 건 역시나 전관 예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나 저는 아무래도 이런 가성비에 대해서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라 400이라 이게 사실 뭐 644만 원이라는 가격에 그냥 나왔어도 사실 막 7점대까지 떨어질 기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래도 400이라는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저는 그래서 사실 전관 예우도 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만원대 이제 기타를 주잖아요. 울서나 이런 악기들에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보통 그냥 이제 싱싱? 그냥 아 싱싱엄인데 그 피니시 자체가 네. 탑도 없고 그냥 인자잖아요. 인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거나 해서 뭐 이렇게 나무에 들어간 이런 결이라던가 뭐 확실히 이렇게 외관적인 아름다움 좀 있으니 그래도 뭐 보는데 비하면 좀 나쁘지 않아. 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군요. 그 네. 제가 생각하는 보명은 뭐 써, 뭐 그로시, 뭐 타일러, 뭐 타일러 좀 더 위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랑 좀 사실 좀 네.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얘가 더 이쁘고요. 네. 더 이뻐요. 그 기준으로 생각해 준 거 자체가 전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스티브 루카스 형님. 맞습니다. 은총 씨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얘기 안 하고 네. 네 맞습니다. 예쁘게 잘 포장해 주는 기타도 오랜만이에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류크 3 BFR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뽑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색상 변경되고 시리얼 넘버 바뀐 류크 3 BFR 오늘이 B2였고요. 다음 시간은 P2. 네. 네, 시리얼 넘버만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같은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